어떻게 날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날려? 맨 마지막에 아까 전에 한 거 천천히 하면 잘 안 되는 생각해.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내가 들어 이 정도 속도가 나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저거 딱 계속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너무 되게 빠른 부분이어서. 나중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 나올 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거. 미리 오는데 한마디라도 지금 딱 방금 전에 알려드린 B7일 때 뭐라고 했죠? 프리지안 도미넌트. 네, B 프리지안 도미넌트. 네. 혹은 무슨 마이너였죠? 이하모니. 네, 그렇죠. 이하모니 마이너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E를 연결하라고. 혹은 B7 이거 바라봐. B7에서 3도가 하모닉 마이너의 특징이 노트가 된다고 항상 알아두시면 돼요. 마이너스 7의 3도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추가 하나를 돌려줬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손가락이 약간 왔다 갔다. 네, 얘 속도가 한 번은. 네, 이 정도도 나와야지 이걸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네, 다다다다다다 이거만 구하시면 돼요. 다다다다다다. 네, 그거예요. 저희가 했던 부분 뒤에 바로 다다다다다다 하고 아까 파악하신 대로 네. 그 저희가 했던 거 아까 뭐 이게 한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네,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다다다다. 네, 그래서 유기음이 한번 나온다는 게 이게 한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 잠깐. 나나나. 기본적인 제가 이거는 패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갔던 거. 예. 네. 그 카우보이스 브런드를 해내서 네. 반대로 했던 거. 이런 거 했던 거는 네. 그게 한 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왔었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아까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한번 그럼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렇죠.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저희가 한 데까지는 나다다다다다. 이게 나왔죠 방금 전에. 네. 네, 그게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 틀면은 바로 그 뒤에 게 나오겠죠 지금. 네. 지금 방금 나다다다다다 이 그놈은 들었죠. 네. 약간 비슷한데 앞에 나왔던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까 나온 거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거 굉장히 비슷한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한 대만 더 쳐볼게요. 그렇게 들리나요? 제가 들으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들을 거거든요. 예, 첫 번째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세 번째 다르고 비스무리한 달라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뒤에 나왔던 패턴을 두 번째 뒤에 나온 패턴하고 같고 두 번째 앞에 나왔던 패턴이 세 번째 앞에 나온 패턴하고 뒤에 나온 패턴이 살짝 달라요. 지금 일부러 세 파트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찾으시는 음들이 맞아요. 얼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까지야.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그 뒤에는 그렇게 비슷해요. 어. 앞에가 달라요. 앞에가 내가 조금 쉽긴 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피게임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 번. 4번 줄로 옮기면은 저기 예 네, 그렇죠. 그럼 음지가 편하죠. 예 네, 그거를 편하게 새끼손가락을 써가지고 아니 아니요 거기서 약지로 쓰세요. 거기 아까 중지로 갔잖아요. 네, 아. 4번 줄 예 네, 그렇죠. G를 새끼손가락을 쓰라는 거예요. 없으세요. 이게 말이 될 거예요, 아마도. 이게 노트가 살짝 들리는 데도 많은 편 하거든요. 아마 이게 아마 거의 안 들리는 걸로 봐서는 그냥 중간에 음질을 바꾸려고 이렇게 한 게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왔거나 이거를 그렇죠. 2, 3번 줄이니까 선방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가요.
여기가 레가토다 보니까 여기를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로 옮길 시간 충분히 벌어지죠. 맞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건 전체적으로 B7 코드니까 B7에 플랫 나인 음이 들어가면 무슨 코드라고 했죠? B7에 플랫 나인이요? 네. B7에 플랫 나인 하면은 B7은 무슨 코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코드다. 저희가 올드 징지어 올드 징지어랜다 어텀릭을 쓸 때 그 변형된 동일한 T7 코드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디미니시. 네, 그렇죠. 디미니시 7. 그럼 B7이니까 C 디미니시드 7이겠죠. 네. 네 C 디미니시드 7, E 플랫 디미니시, 정확히는 D 샵 디미니시드, F 샵 디미니시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C를 기준으로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예전에 테크니컬 디퍼런시즈 배웠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건 이런 거 있죠? 똑같이 키드랑 키가 우연찮게 똑같아요. 네, 그거를 한음씩 낮추는 한음 반씩 정확히는. 네. 코드 구성음들에서 한음씩 낮추는 거라서 여기가 중지가 돼야 돼요. D샵이. 그 다음에 3번 줄 똑같아요. 플랫. 처음에 네, 그런데 플링오프로 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골라줘야 돼요.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거기 안 오버 줄 안 가요. 그냥 바로 가요.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가 A. 세 번째 때 이것도 하나 정확하게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예 그렇죠. 그리고 레고트 배치 사용 빨리 가라 하면은. 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걸린 것 같아. 지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영상 보내드릴게요.